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무시무시한 마지막 출전 선수 우구입니다. 우구. 그죠. 여러분들의 꿈의 기타. 그렇습니다. 우구 거기다가 머피랩. 머피랩까지 해서 달러 가격이 만 달러가 넘어요. 애초에 뭐 그냥 가격이 너무 폭력적이죠, 이 친구는. 그 인우형이 이제 그 렉탐에서 이제 명언 하나 남긴 적 있죠. 그 슈오 58은 이제 서랍을 열면 나온다. 근데 이제 깁슨 59 머피랩은 서랍을 연다고 누구 집에 가느라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동료 기타리스트들이 아무리 기타가 많아도 머피랩이 있나 없나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든. 맞아요. 좀 이게 현업에 있어도 좀 전설의 기타 같은 거예요. 상상 속의 기타. 왜냐하면 그렇게 머피랩이 버즈비에서도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 주변에 한 대를 못 봐서 갖고 있는.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형들이 사는 거겠죠. 다 콜렉터들이 사는 그런 건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디자인에 치중된 엄청나게 비싼 기타를 사는 경우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히려 58은 5859 같은 뭐 비슷한데 숫자는 비슷한데. SM58은 아무데나 열면 있고, 네. 머피랩 5구는 어딜 봐도 없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격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758를 많이 선택하긴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좀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진짜 좀 더 양보해서 그냥 스탠다드 제품들도 많이 쓰는데, 5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좀 꿈꾸는 기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기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딱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유리관에 넣어놓는다든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그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아니 뭐 개인 취미 활동에서 공연하실 때 딱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정말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더 가깝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일반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머피랩을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취미로 닿을 수 있는 가장 꿈의 영역. 네, 59 레스폴 스탠다드 레몬버스트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할인전 1800, 할인해도 1600.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뭐 5758에 이어서 이제 59를 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머피랩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머피랩으로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운드에 있어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사운드 퀄리티보다는 디자인적인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동일한 픽업과 동일한 목재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운드 레벨의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머피랩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그라는 사운드에만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치는 느낌은 더 좋겠죠. 왜냐하면 더 좋아요. 눈에 들어오는 이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그 뭐 예전에도 쳐봤지만 5759 잡다가 이거 잡으니까 5758 잡다가 아 뭔 소리야 5758 잡다 이거 잡으니까 렉 느낌도 좋아. 59야? 아 5959 아 5959 같아. 아니 이거를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더 객관적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실제로 다릅니다. 그럼요. 더 기분이 좋은 건 뭐 어쩌겠어요. 뭐 그건 뭐 아 이거 똑같아 라고 해도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9 엄청난 외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대한 외관을 현혹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또 지난 시간과 똑같이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외관 안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볼 수가 없죠. 보이는데 뭐.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은 탑이잖아요. 네. 저도 이 컬러를 갖고 싶었었는데 저랑 인연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탑.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쁘게도 까놨다 진짜. 진짜 이쁘게 깠어. 에휴 좋겠다. 누가 사갈지. 네. 2로 갈게요. 2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인우 형이랑 늘 말하는 거지만 이 59 사가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네 정말 부러워요. 네. 아 좀 더 자글자글해요. 확실히 세 개 중에서는 58이 가장 클린했고. 아니 잠깐만. 크런치야. 그리고 R자가 네.
알짜가 좀 다른데? 어, 굉장히 어쨌든 굵은 코어가 느껴지는. 어차피 이따 다 저희가 비교해 볼 테니까 일단 네. 쭉 가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이게 기분 탓일까? 뭔가 좀 다른데? 가볼게요. 네. 기분 탓인가 모르겠네. 자, 디스패킹. 네. 프리앰프는 8로 가겠습니다. 8로 갑니다. 오. 기분 탓인가? 뭔가 기분 탓인가 모르겠다. 시원합니다. 기분 탓인지 어쩐지 저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녹음하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뭔가 내가 기타를 좀 더 잘 치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런 느낌 무시할 수 없죠. 뭔지 알죠? 되게 그, 중요해요. 이런 느낌. 그 뭐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 제가 예전에 기타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리가 어떻든 저렇든 간에 같은 기타라도 내가 플레이가 더 잘 되는 기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더 맞는다는 거겠죠. 그쵸? 그런 기타를 구매하셔라라고 그. 브랜드 상관없이 일단 모피랩이라서 그런 건지 뭐 일단은 근데 확실한 거는 넥은 더 얇아요. 네. 예, 뭐 그거가 있긴 하겠지만 뭔가 플레이가 좀 더 잘 된다 느낌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병호 선생님이 이제 흔히 그걸 가르쳐갖고 가르쳐서 되게 연주가 잘 되는 기타 자동 연주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에게 맞는 자동 연주 시스템 내 손이 막 싹 굴러가는 맞아요. 그런 기타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바로 솔로 해볼게요. 네. 자동 연주 시스템이 느껴졌어요 방금. 네. 네. 손이 아, 막 이게 흘러가는. 그냥 어렵네요. 어렵다. 근데 진짜 나도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 이게 57, 58, 59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머피랩이 좋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좀 더 다른 기타를 칠 때와 비해서 비교해서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분이 더 난 것은 사실이다. 네. 하지만 이게 귀로 오는 기분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눈으로 온 기분인 것인가? 그죠.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제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기타만 들어볼 거고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 네. 이제는 좋습니다. 전체 트랙 한번. 네. 모르겠다 이거 진짜. 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5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 네.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각각의 트랙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클린 클린대로 비교하고 백킹 백킹대로 비교하고 네. 오늘 저희가 느꼈던 게 과연 진짜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건지 5, 7, 5, 8, 5, 9 비교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의 양산 메달 코딩 타임스.